안녕하세요. 농밥밭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. 자, 드디어 배추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밭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에 이제 석회를 먼저 했고요. 그리고 한 일주일 좀 전에 이제 나머지 봉사를 하고 그리고 퇴비를 놓고 이제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. 두둑을 만들었죠. 그래서 이제 내일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. 모레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 이때 배추를 싹 심어주면은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배추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배추 모종은 이렇게 제가 직접 육매한 건 아니고 배추 모종을 이렇게 구해왔고요. 이거 품종은 이제 휘파람입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요거 말고 이제 뭐 브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또 다른 품종이 있긴 있는데 그거 딴 거를 심어보고 싶었지만 그거는 제가 구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요 배추를 심으려고 이제 모종을 갖고 왔고요. 배추를 심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한 가지는 기존에 원래대로 이렇게 호미로 딱 제껴가지고 모종을 훅훅 덮고 이렇게 해서 한 10주 정도 해봐가지고 요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요거 사실 이게 모종 이식하는 용도는 아니고 이제 그 작은 종자 네, 파종할 때 이렇게 콩이나 뭐 이런 거 파종할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조그마한 모종도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. 이걸로 모종을 심는 게.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보관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녹이 쓸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습삼아 한 두세 개 해봤는데 이게 배추가 모종이 빨리빨리 내려가진 않습니다. 야, 요게 원래 이제 제대로 된 모종 이식기는 이거보다 더 굵죠. 굵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돼서 사실 모종이 떨어지는데 중간에 이제 뭐 녹이 쓸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따로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더 비싸요. 한 4만원인가 5만원?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. 어쨌든 요거는 저렴한 겁니다. 이게 얼마에 샀더라? 2만원인가? 2만원인가 3만원 그렇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여기 써있네. 23,000원. 근데 요거로도 되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요거로 해서 한 10주 정도 심고 나서 단점은 뒤처리가 안 되죠. 구멍을 뚫고 모종을 꽂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제 복토가 안 됩니다. 요걸로는 사실. 그래서 복토까지 해서 한 10주 정도 요걸로 해봐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. 아 그리고 네, 그리고 요건 모종삽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게 삽 잘라가지고 요 나무 이거 그 못 쓰는 낫, 네, 부러진 낫 자루 또 잘라서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네, 모종삽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요거 가지고 심어 볼게요. 자 그럼 먼저 자 요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배추를 심으실 때 이렇게 뚫죠. 뚫고 살짝 제키고 놓고 뭐 물을 먼저 주시긴 해야 되겠지만 물을 줬다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배추를 든 다음에 살짝 들어줍니다. 들어주고 이렇게 흙을 놔요. 흙을 놓고 자 이렇게 눌러주면 끝. 다시 찍고 놓고 고랑이는 흙을 놓기 전에 이렇게 들었다가 놔주면서 이렇게 딱 눌러주고 자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여기 이제 생장점 여기가 이제 흙에 파묻히지 않고 높게 이쁘게 잘 심어지게 되겠습니다. 배추를 심을 때 키포인트 깊게 심지 않는다. 그리고 이 생장점이 흙에 덮이지 않게 복토를 해준다.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고 복토를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.
이리 좀 따먹었지? 지금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요.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식 모종 파종기를 사용했을 때가 조금 더 빠르긴 빠릅니다. 일단 시간을 체크해 봤을 때 한 40초 정도 좀 앞당겨지긴 하네요. 근데 숙달이 되면은 더 빨라지겠죠. 네, 파종기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물을 안 주고 심고 있죠. 지금 두둑이 완전히 바싹 말라있지 않은 상태이고,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이제 비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물 안 주고 심겠습니다. 만약 내일 비가 안 온다면 물을 줘야 되겠죠, 내일. 하지만 이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오긴 올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쭉 이렇게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한 판을 다 심었습니다. 128구 짜리니까 지금 이 두둑 하나에 거의 100개가 넘게 들어갔네요. 두세 개 모종이 두세 개 남았고, 예, 두둑 하나가 배추 100개입니다 원래 한 300주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두둑이 6개예요 어떡하지? 일단 새 두둑 3개 정도는 이제 배추가 꽉 찰 것 같고, 한 두둑은 이제 물을 심고요, 두 개가 남네. 아, 갓을 또 심어야죠. 갓, 네, 갓. 갓을 또 심어야 되겠습니다. 어쨌든, 예, 남은 배추는 이제 영상을 마치고 이어서 쭉 심도록 하겠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죠. 다들 별 탈 없이 무사히 태풍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